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았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2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르러 보나이다. 주를 반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파에 힘들어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 말씀으로 내 손 잡아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리지 않고 못 가진 것 때문에 불평을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나누고 베풀기보다 더 갖고 더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행복이 물질의 풍요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닌 것이 아닐 텐데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것 다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워진 영의 눈을 밝혀주시사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나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위험과 세계 유강의 틈바구니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흔들리고 불안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유대한민국으로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이 시대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질타받는 현실을 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을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문창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백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정직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영성과 인성과 도로 갖춘 선한 목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기억하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길을 인도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취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도록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신금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큰 감동과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부서에서 성기는 송기들, 손길들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0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대로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걷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또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초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군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좀 더 윤리적이며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자신이 이전 사람과는 다른 인격적 변화가 내면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나 이전에 죄된 삶을 살던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상태로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곧바로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란 죄인의 인격적 변화가 아니라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가르켜 죄인이자 의인, 곧 이신 칭의를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기에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주셨기 때문에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어떻게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루터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기 어떤 시대 정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다른 정신, 다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에는 굉장한 시기로서 지금의 시기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12, 13세기까지는 역사의 템포는 뭔가 발견되고 발전되고 다른 영역으로 전파되는 속도가 모두 일정했습니다. 성소도 여기에 맞춰 재해석되면서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13세기, 14세기가 되면서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인터넷에 르네상스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세의 가을이라고 하는 14세기경부터 유럽 사회에서는 이 세상과 자연을 보는 눈이 달라져 갔다. 그때까지 유럽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맞는 생활을 강조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14세기 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휴머니즘이란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학문과 과학 등 모든 분야의 연구를 자유롭게 하자는 운동이었다. 이러한 운동을 르네상스 또는 문의 부흥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로 인해 성서, 문학, 예술, 지리, 과학, 전 영역에 걸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새롭게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역사의 템포가 빨라졌으며 급격한 진전과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시대 정신은 바로 삶의 양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삶의 양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농담하는 것, 말투, 음식, 놀이 등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은 뭡니까? 줄임말을 많이 쓰죠. 알 수가 없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화기를 예를 들면 약속을 잡습니다. 나가죠. 근데 서로서로 오해해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과학관에 가면 있었던 게 뭐냐? 전화기를 들고 서로 화상통화하는 거. 그것도 컴퓨터 화면을 놓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휴대폰을 들고, 손도 없습니다. 들고 화상을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예전에 TV에 나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불이 켜지기도 하고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보일러를 켜놓기도 하고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즉석 요리 자판기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냥 단추만 누르면 요리가 나오는 거죠. 정신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정신, 시대의 변화가 루터에게는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시대 정신이 변하고 경제적 여건이 달라지고 사회 형태가 달라지는 등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급속히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종교는 거의 200년, 300년 전의 형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화될 동안 교회는 공식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이 그대로 답습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교회는 대화성이 단절되기 시작하여 급기야 두 영역의 갭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내 삶과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 성도들의 세상의 삶과 교회의 생활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루터 이공훈이 먼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왜 우리의 말씀이 선포, 그 선포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매개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말씀의 힘이 없느냐라는 거죠.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이 또한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루터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한 수도 생활을 합니다. 루터의 철저함은 고행 이상의 고행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탑의 경험이라는 수많은 계단을 기어오르며 내리며 고민합니다. 무릎이 터지고 까지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민 자체가 근본적이었고 신 앞에서의 철저함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에르브르트 수도원의 조그만 방 꼭대기에서 오늘 말씀 로마서를 읽다가 청청벽력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임하느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믿음이라는 독특한 관점에 따라 성서 전체를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복음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시 보고 교회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의 본질과 비본질을 가려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외쳤던 것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겠다고 새롭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깨달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1장의 복음이란 2절부터 설명되고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믿으십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구원의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 즉 믿음으로 의인의 주의를 얻는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의 주의를 얻는 길에 대해서 계시되어 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공의를 가진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인 공의라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이런 관계를 맺는 근거는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칭의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법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따라서 본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의한 칭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루터의 시대에도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행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돈을 가지고 그 선행을 살 수 있다. 바로 면제부. 면제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면제부를 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생활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이것이 발전하면 기복신앙으로 발전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예전에는 몽학선생이었고 지금은 초등교사가 되는 것이 고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좌절하고 고민한 이유가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그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 처음에 번개가 치는데 루터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타락한 인간이 도저히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길이 막혔고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는 전혀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인간이 만족시켜야 할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루터가 처음에 이해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사실이었습니다. 곧 인간의 의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즉시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루터는 자신의 죄와 그에 대한 두려움에 무서움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파묻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는 나타나서는 현재 수동태, 현재 진행형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복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이것은 불변한 진리라는 것을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즉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동시에 믿음은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져온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유일한 출발점과 목표점이 믿음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을 대신할 만한 것은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종목 목사님께서 쓰신 안녕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한 인간의 인격적 윤리적 변화가 아니라 죄인을 당신의 백성으로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변화는 인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인간의 자기 의로움과 불경건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도 사탄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는 이중적 실존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헛된 노력을 멈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노력할 때,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우리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반면 죄의 연약함으로 인해 인간적인 절망에 사로잡혀 나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신을 향해 비난할 때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이를 잘 건너는 것,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이자 의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처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라사의 광인처럼 죄인의 절망에 붙잡혀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힘내라.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의인의 신분을 받았다. 이렇게 변화된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맞이하며 살아야 합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힘에 붙들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성경의 말씀과 그 정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내어야 합니다. 세상을 믿음이란 스펙트럼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르네상스 이후 사람들은 이성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 성경도 맞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절대적 가치 기준은 사라지고 개인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보는 관점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 과학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 가치관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루터가 발견한 믿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시적인 표현을 많이 쓰죠. 너 안에 내 있다. 이해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 안에 내 있다. 내 마음은 호수다. 네 눈 속에 은하수가 들어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이런 게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시적인 표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풀리고 해석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자기 한계성과 절망을 경험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결단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힘을 사랑하고 기다리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이며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의 깊이와 넓이만큼 우리 죄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깊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죄인은 자기의 반성과 성찰의 힘으로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 반성과 성령을 앞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교만의 함정에 빠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침묵한 채로 오로지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 해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안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갑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준 사명 잘 감당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줬는데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복음 은혜만 강조하면 이렇게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성을 분명히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책임성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죠. 달란트비에서 나오는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책임성을 다했느냐라는 거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네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 감당했느냐. 성공의 여부가 아닙니다. 승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성공하지 않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일에 참여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주님 저는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 힘들었지. 정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산다라는 것 참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눈물 많이 흘렸지.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지내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선행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들어갔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비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믿음의 기준으로 성서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그 기준으로 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고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들, 또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 결혼의 문제들, 또 아픔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뢰어드리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며 대구 삼덕교회 김태복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탄드리 점등식이 12월 1일 수요 예배 후에 교회 입구에서 있습니다. 모임 있습니다. 정직당회가 12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정경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나사렛 실에서 있습니다. 부서 및 기관에서는 총회를 실시하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권사의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3층 가브나움실에서 있습니다. 삼여전대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3층 자모실에서 있습니다. 탁구성교회 총회가 2부 예배 후 3층 미스바실에서 있습니다. 일남성교회 총회가 12월 5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3층 미스바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 광고가 기독공보와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청빙 광고가 올라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성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육부를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많이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신금철 목사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2층 주차장 중앙 통로 쪽에 주차하신 분들은 예배 후 바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고 윤상조 은퇴 집사님의 유가족께서 위로에 감사하며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안고 있습니다. 고 김시태 성도 박기숙 은퇴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데 어제 돌아가셔서 입관 예배 오늘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7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사항 있습니다. 신마산교회 임지식이 오후 3시 신마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그 상남교회 임직 및 은퇴식이 오늘 오후 3시 상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성경의 일백동 운동 이정숙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김성혜 권사님 1독씩 하셔서 누적 108독입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참고해 주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찬양하신 후에 축담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 주의 영 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비록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록 힘들지만 주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